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물 더 센서 수팀입니다. 2023년 2월 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인 올렉시 레즈니코프는 러시아가 50만 대군을 동원하여 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추어 대공세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인력과 장비를 모으고 한방에 우크라이나 해군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추산하길 현재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은 32만 명에 달하며 서방 세계의 추산에 따르면 전선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최대 2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대공세가 곧 이어질 것이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군사적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에는 하이마르스의 사거리를 약 80km에서 151km 정도 늘리는 GLSD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호크 방공 미사일, 120mm 박격포탄과 155mm 포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월 3일 스바토베 북서쪽에서 제한적인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크렘린나 전선을 따라 공격 작전을 이어나갔는데요. 스바토베 20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곳 예비군을 투입해 병력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 1차 방어선을 뚫고 더 진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 러시아군의 병력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레민나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리만 방향에서의 러시아군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에 384회의 포격을 하였고 20회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매우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크레민나 북서쪽 발카주라브카 도랑 근처에서 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2km 정도의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고 진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격 이후 2차 방어선을 후퇴하였습니다. 크레민나 10km 지점입니다. 추가로 이 전선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전투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적의 제복과 휘장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며 이는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계속 포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북부 외곽에 조금 진격한 모습이고요. 또한 남부 주거 지역으로 조금 진격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소폭 진격한 모습인데요. 하루 동안 총 23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T-0504 고속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